네, 안녕하세요. 유산아의 스킨케어 트레이너 박혜지입니다. 연말 연시 빛나는 피부를 위한 셀라비브의 스킨케어 방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단계 클렌징 단계에서는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를 화장솜에 덜어 메이크업을 닦아냅니다. 네, 이 제품은 클렌징 워터나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또한 워터프루프 타입의 진한 메이크업까지도 깨끗하고 말끔하게 클렌징을 해줍니다. 특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서 시트릭 애시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에 사용을 하셨을 때 피부의 묵은 각질까지도 말끔하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아주 상큼하게 클렌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안하실 때 이 제품으로 먼저 클렌징을 해주시고 나서 물세안을 하시게 되면은 아주 상큼하게 클렌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이크업 리무버를 사용을 하고 나서 2차 클렌징으로 젠틀 밀크 클렌저 또는 크리미 폼 클렌저를 사용을 해주시는데요. 네, 피부가 건성이신 분들은 젠틀 밀크 클렌저를 추천을 드립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피부 퍼짐성이 매우 좋아서 저자극으로 노폐물을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줍니다. 네, 또한 크리미 폼 클렌저는 자연 유래의 솥베리 추출물의 풍부한 거품이 진한 메이크업으로 민감하고 예민해진 피부를 더욱 순하고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줍니다. 네, 다음은 모공과 각질을 동시에 케어하는 엑스폴리에이팅 스크럽 마스크를 활용한 각질 케어 단계입니다. 각질이 두텁게 쌓이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가 칙칙하고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밝은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건성 피부는 주 1회, 지복합성 피부는 주 2에서 3회 정도 각질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겨울철에는 피부가 많이 민감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필히 저자극의 순한 보습 각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식물성 스크럽 성분으로 순하게 피부 결을 정돈해주는 셀라비브의 엑스폴리에이팅 스크럽 마스크를 사용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스크럽 마스크를 이마, 코, 턱, 볼 순으로 도포를 해주시고요. 예, 이 블랙 컬러는 피지에 흡착력이 우수한 참숯가루가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의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약뿌리에서 추출을 한 글루코만한 하이드로겔 비즈 입자가 각질은 물론 모공 속 안의 노폐물을 아주 말끔하고 깨끗하게 그러면서 순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얼굴에 모두 도포를 해주시고요. 약 15분에서 20분가량 마스크팩처럼 휴식을 취해주시면 됩니다. 네, 도포를 하고 15분 후에 세안을 해주시는데요. 중건성 피부는 그대로 물 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피부의 보습 효과를 유지해주는데 좋습니다. 지복합성 피부는 이 양손에 세 손가락에 미온수를 묻혀서 이마, 코 부위에 피존 부분을 힘을 빼어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게 되면 훨씬 더 피부의 각질 제거에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안 후에는 퍼펙틴 토너를 화장솜에 덜어서 얼굴 안쪽에서 바깥으로 닦아내주세요. 연말 연시에 자주 생기는 뾰루지, 트러블, 홍조 부위에 화장솜에 토너를 듬뿍 적셔서 미니 진정 보습팩으로도 활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각 부위별로 1분씩 도포를 해주시고요. 스팟 투 스팟으로 이동을 하면서 활용을 해주시면 피부에 즉각적인 진정 보습 케어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특히 퍼펙팅 토너의 은은한 벚꽃향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줍니다. 네, 다음은 항상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눈 부위를 하이드레이팅 아이 에센스를 이용을 해서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연말 연시에 음주 그리고 수면 부족으로 눈가가 쉽게 부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어플리케이터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눈 주변의 피부를 마사지를 하면서 눈가의 붓기를 제거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피로로 인해서 생기는 눈가 피부의 다크서클까지도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은행잎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눈가 피부의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훨씬 더 밝은 눈가 피부로 비춰줍니다. 네, 다음은 광채 나는 피부를 위한 미백 집중 케어 단계입니다. 피부 본연의 빛나는 광채와 맑은 피부를 위해 셀라비브의 브라이트닝 시스템 라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다크 스파콜레터를 색소 침착이 생기는 부위에 어플리케이터를 이용을 하여 콕콕 도포하여 흡수시켜주세요. 이 제품은 국소 부위에 도드라진 피부 색소 침착을 완화를 해줘서 피부의 전체적인 톤을 균일하게 맞춰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다음은 피부 생기를 증진시키고 균일한 피부톤을 선사를 하는 라이트 컴플렉션 세럼을 피부 전체에 발라주고 두드리듯이 흡수를 시켜줍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피부 흡수력으로 실크같이 매끄러운 피부톤을 볼 수가 있으세요. 네, 셀라피부 라인 중에서 항산화 에너지를 피부 깊은 곳까지 전달해주는 고농축의 활력 세럼이 있는데요. 피부에 항산화 효과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항산화 성분을 그대로 담은 셀라피부 바이탈라이징 세럼으로 관리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피부 광채를 즉시 밝혀주는 비비드 화이트 시트 마스크를 사용해서 중요한 약속 전에 환한 얼굴과 자신감을 챙겨주세요. 비비드 화이트 시트 마스크는 미백 세럼의 핵심 성분 20g을 마스크 시트 한 장에 듬뿍 담아 즉각적인 미백 톤업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네, 시트를 얼굴에 부착을 하고 20분 정도 유지를 해주면서 휴식을 취해줍니다. 20분이 경과하고 나서 마스크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남은 마스크 내용물은 이렇게 에센스를 두드리듯이 피부에 흡수를 시켜주십니다. 네, 다음은 브라이트닝 루미너스 모이스처 크림과 로즈쿼츠 페이스 롤러를 이용해서 피부 순환을 촉진해 보겠습니다. 루미너스 모이스처 크림과 페이스 롤러는 우리 피부를 보다 더 밝고 생기 있게 가꾸어줍니다. 네, 먼저 얼굴에 루미너스 모이스처 크림을 도포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로즈쿼츠 페이스 롤러를 이용을 해서 페이스 마사지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스 롤러는 간편하고 손쉽게 셀프 스킨케어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얼굴이 자주 붓거나 피부톤이 칙칙하신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즉각적인 안색 케어와 붓기 완화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사용하시기 전에 냉장 보관을 하고 사용해주시면 로즈쿼츠 원석의 쿨링감을 더욱 시원하게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손에 힘을 빼고 천천히 마사지를 해보겠습니다. 큰 사이즈의 롤러를 사용을 하여 이마의 중심에서 밖을 향해서 쓸어줍니다. 볼 아래에서 위, 안에서 밖으로 쓸어줍니다. 턱 라인을 따라서 아래에서 위로 쓸어줍니다. 목 아래에서 위로 쓸어줍니다. 쇄골 라인의 중심에서 밖을 향해 쓸어줍니다. 작은 사이즈의 롤러를 사용을 하여서 눈 안에서 밖, 코 아래에서 위로 쓸어줍니다. 저녁에는 물론이고 아침에 얼굴 붓기로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부터 로즈쿼츠 페이스 롤러를 활용해보세요. 네, 다음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프로텍티브 데이 로션 또는 크림을 사용을 해서 피부를 보호해주세요. 겨울철이라고 자외선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외선은 기온차와는 무관하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외출할 경우에는 꼼꼼하게 얼굴에 발라주세요. 네, 그리고 음주를 하시는 경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글루타치온의 합성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피부가 강노화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꼭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해주시는데요. 프로텍티브 데이 로션은 번들거림 없이 산뜻하게 흡수되는 질감으로 낮 동안의 피부를 보호해주고요. 네, 프로텍티브 데이 크림은 강력한 수분을 공급해주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서 데이 로션 혹은 데이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외부 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게 되면 낮 동안 지친 피부에 활력과 생기를 부여해줄 수 있는 리플레니싱 나이트 젤 또는 리플레니싱 나이트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지복합성 피부인 분에게는 나이트 젤을, 민감성 건성이신 분들에게는 나이트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겨울철 빛나는 피부를 위한 셀라비브의 스킨케어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쉽게 피부에 피로도가 쌓이기 쉬운 요즘 평소보다 피부 상태를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하셔서 생기있고 빛나는 피부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